면역 항암제의 문제는 따로 있다. 작년 김성자 씨는 흑색종 4기 진단을 받았다. 이미 림프절을 따라 폐까지 전이된 상황. 지금은 여기 이제 그 응어리 다 없어졌어요. 여기가 그 났던 자리인데 여기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이렇게. 주로 백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흑색종. 김 씨의 남편은 흑색종에 대해 조사하던 중 면역 항암제를 알게 됐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였다. 백번을 알아보더니 그 옵디보라는 걸 여기저기 살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7천만 원 든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든다. 몇 년 동안 이거 항암을 맞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뭐 그래도 뭐 크지 않은 거지만 집이 있으니까 집을 팔아서도 치료비는 부담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달 가까이 잠을 못 자고. 좋은 치료법을 두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시작한 면역 항암 치료. 다행히 네. 치료의 효과는 좋았다. 4개월 만인가 뭐 몇 개월 만에 보시더니 이게 확연히 좋아진 게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이게 약이 잘 받는 분이 있고 잘 안 받는 분도 있다네요. 근데 다행히 나한테는 잘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때만 해도 비싸니까 워낙 고가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뭐 집이라도 팔아서 해줘. 한번 시작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일단은 나는 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갈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끝까지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3주 간격으로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통해 암의 진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다. 그다음 요번 6월달에 지금 6월 23일 지난주에 찍으신 사진. 네. 여기 배에 있는 거고 여기 거의 안 보이죠? 예. 여기 지금 폐입니다. 여기 심장이고 여기 폐가 있는데 폐 옆에 전이된 부분이 보이고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없어졌죠. 복강내도 전이가 있으셨어요. 배 가운데. 지금 보시면 처음에도 한 3.6cm 정도 되는 종양인데 복강내는 병변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수술로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됐다. 1회 투약 비용 약 270만 원 중에 본인 부담금 1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부담은 확 줄인 거예요. 거의 저기 총 진료비의 약 5%밖에 안 내는 형식이니까.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었죠.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은 비소세포 폐암, 흑색종, 요로상피암에만 적용되고 그중 흑색종만 1차 치료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비싸요. 약이 너무 고가입니다. 지금 처음 나올 때보다는 그래도 반 이상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자나 가족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또 이게 만약 건강급여를 드리게 되면 나라 재정이 부담스럽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값은 떨어질 테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가의 약이지만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은 비소세포 폐암 등 7개의 암종뿐이다.